그다음에 여러분 그저 그 저당권 이렇게 한번 보면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여러분 그 여러분 430페이지 안 보면 몇 페이지? 430페이지 보면 찾습니까? 예. 여러분 그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지? 저당권의 특질은 저당권은 첫 번째 무슨 담보다? 약정. 책 보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무슨 담보? 약정. 여러분 아까 그 약정이라는 거는 아까 저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여러분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너돈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하니까 채권자가 무슨 K 오케이 이런 거 근데 요 약정하고 다른 게 아까 유치권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걸 무슨 담보 법정 담보 그지 예, 그런 거자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무슨 담보고 약정 담보고 이번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다. 자기 물건에 저당권이라는 건 없다. 그걸 소유자 저당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저당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다음에 저당권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지? 가장 본질이죠. 그죠? 그 채무자가 돈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다. 자, 담보 물건인데 라번 점유를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이전함 없이 설정자의 그대로 보유하는 담보 물건. 그래서 아까 반드시 어떻게 할수 있어야 된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한다. 어떤 물건?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의 뭐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이거 모든 담보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성. 부정성은 아까 돈 갚아가지고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해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부정성. 그 다음에 수반성. 수반성은 수리, 수리, 마수리. 그지? 저번에 우리 지역권 할때 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요 갑이 병에게, 야, 내 을에게 1억 받을 돈인데 너내 대신 돈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란다. 채권 이전. 채권이, 야,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한다. 이걸 무슨 성? 수반성. 무슨 성? 수반성. 수반성은 요 채권이, 원래는, 그, 자, 요거, 요거, 요것도 잘 나온다. 우리 전세권처럼 몇개 이전? 채권, 저당권 몇개 이전? 2개 하는 게 원칙이고,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거꾸로,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거. 채권, 저당권 몇개 이전? 2개.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거 잘 나온다. 그게 수반성. 수반성은 어쨌든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하는데 당연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이전에 대한 등기, 부기등기 해야 되고. 불가분성은 자, 1억 빌렸는데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그럼 채무자가 9,999만 9,900. 응? 어? 9,999만 9,999만 얼마 못 갚아도 1억 못 갚아도 이 물건 전부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1억 못 갚아도 물건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그다음 아까 무슨 대위? 물상 대위. 다른 곳으로 교체돼도 여전히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맞습니까? 예. 하고, 이런 거 시험 안 나온다. 이거 그냥 기본 이론이고, 그따구 또 설명 안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기본. 아까 요, 그 칠판에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막 책에 있어도 그냥, 그 다음에 요 저당권자는 채권자다. 무슨 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만약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정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은 무효, 무효, 무효. 돈 빌려준 갑이 무슨 권자가 돼야지? 저당권.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정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채권 이전하고
3자 합의, 채무자하고 합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 동의 이런 말 들어가면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돈은 원래 누가 빌렸냐면 을이 빌렸다. 근데 정을 채무자로 하는 계약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여기도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것 조심하면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원칙은 저당권자는 무슨 자다? 채권자고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을이 빌리고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 을은 두 개의 지위가 있죠.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 근데 을이 빌리고 친구 병의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맞습니까? 뭐로 보증 썼다? 물건으로.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 없이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쭉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게 431페이지 있고. 자, 그다음에 그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쭉 저번 앞에 다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435페이지 한번 보자. 문제 한번 해 보자. 몇 페이지? 35페이지 문제 대표 예제 있죠.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원래는 저당권은 부동산이지만 여러분 권리에도 저당권, 전세권과 지상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오. 자, 그다음에 아까 요거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두 개 해야 되는데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 돈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거꾸로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2번 바로 나왔죠. 주어 무슨 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X. 그게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 뭐 중에? 배운 거. 안 배웠다? 그럼 그건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다 못한다. 시험 문제.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주어. 무슨 건? 채권. 요 채권. 채권 소멸. 일반 금전 채권 소멸 시효 몇 년? 10년. 채권이 시효로 뭐 하면은? 소멸하면.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부정성에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주어. 무슨 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 이걸 부정성.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이요. 저당 부동산의 주물. 원래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종물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여러분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요 을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소유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해가지고 경매했다. 경매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필요비, 유익비. 몇 순위로 배당받냐 하면은 최초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는다.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자 설정자 무슨 자? 설정자가 여러분 그 설정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을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다고 안 그러면 전세권자로 들어갔다고 근데 우리 집이 뭐 됐다? 경매됐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들었다?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냐면은 2순위로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좀 있다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설정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2순위 굉장히 그게 지금 5번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 경매대에서 뭐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모든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설정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그 물건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그걸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시험은 435페이지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까지는 기본. 이게 기본이 기본. 나왔다 이제 이거.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죠? 자, 요거 이제 칠판으로 들어간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범위 내는 두 가지가 있다. 뭐 1번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 체계. 1번 무슨 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다음에 이제 437페이지. 뭐 목적물의 범위. 그 두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무슨 판에 있다? 칠판에 있다고. 아, 책에 있는 건데 막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칠판. 그 다음에 요거 그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무슨 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1번 갑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갑 이후에 쭉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자, 그럼 1억 빌려주고 돈은 언제 받기로 했냐면 3년 후에 받기로 했거든. 몇 년? 3년. 자, 3년 변제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받을 걸 계산해 보니까 1억 3,500이더란 말이지.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앞으로 채무자가 나오면은 무슨 자? 채무자. 나오면 머리 굴릴 필요 없고 무조건 전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 없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만 법원 채무자를 약자로 생각했는데 채무자가 약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누가 약자냐면 법에서는 채권자가 약자라고. 누가 약자? 채권자.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갚으면 끝난다. 됐습니까? 예.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냐면 무슨 부? 전부. 그럼 채무자가 못 갚았다. 이 물건 실행하잖아요. 갑이 몇 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아니다. 그걸 피담보채권 범위로 한다고.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갑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피담보채권 범위로 한다고. 핵심 단어 여기서 빨리.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뭐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 이걸 피담보. 그러면 여기서 자 받을 돈은 자기가 1억 빌려주고 변제기에 받을 돈은 1억 3,500이지만 자기가 1순위로 만약에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고 전부 못 갚았을 때 실행해서 요 경매 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그럼 만약에 1억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이자 위약금 이런 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만 배당받고 1억, 나머지 3,500은 일반 채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간단하지. 배당받을 수 있는 거 끝났네. 여기 뭐 등기되어 있는 거, 등기된 상에 대해서만 배당받는다. 우선 배당받는 거. 요 핵심 단어 무슨 배당? 우선 배당받는 거. 뭐 된 상이라야? 등기된 상이야. 우선 변제받을 수, 우선 변제, 우선 배당. 그러면 자 위약금, 이자, 기타 등등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돼. 그러면 원금만 1억만 등기돼 있고 나머지 위약금, 이자 등기돼 있지 않으면 그는 우선 배당받을 수 없고 배당이 끝나면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래서 위약금, 기타 등등 전부 다 뭐 돼 있어야? 등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뭐 돼 있어야? 등기. 근데 자 등기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아까 저 요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 만약 1번 저당권자 자식이 경매 신청했다. 아니, 그러면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받는 거는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뭐만 더들었노? 비용만 더들었죠. 그래서 비용은 누가 실행하더라도 뭐가 되니까? 비용. 비용이 제일 1순위. 나중에 좀 이따가 하는데, 비용이, 실행 비용이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설정자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그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드는 거, 아까 그게 몇 순위? 2순위. 무조건 1번 저당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 배당받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있으면, 비용이 있으면 비용 먼저 배당받고, 끝나면 이제 또 법률에 따라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무슨 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등기된 사항인데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돼 있어야. 그럼 등기돼 있지 않는 거는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근데 자, 중요한 건 시험에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이게. 그럼 지연배상 1년분은 왜 이거 1년분으로 한정하냐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카드에서 돈 넣어야 되는데 안 넣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자가 어떻게 되노? 보통 연체 이후로 해가지고 막 폭등하잖아요. 우리가 은행 만약에 대출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으면 한 3% 하잖아요. 담보대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갚아야 된다고.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딱 못 갚았다. 그 다음 달부터 이자가 보통 막 한 20몇 프로 팍 폭등하잖아요. 지금 몇 프로인데? 3%인데. 근데 갚아야 될 날짜에 그다음부터 못 갚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폭등하잖아. 20몇 프로. 그걸 무슨 배상이라 한다? 지연배상. 그럼 만약에 내가 1순위인데, 몇 순위인데? 1순위. 갑이 지금 1순위라고. 근데 갚아라. 돈 안 갚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뭐 한다? 폭등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1순위 같으면, 그럼 지연이자도 다 받을 수 있다면, 변제기 이후를 다 받을 수 있다면, 1순위 같으면, 야,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1순위니까 자기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에게는 좋다, 나쁘다? 좋지. 근데 갑은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누구께 줄어들어? 끝순위께 줄어들죠. 그래서 끝순위를 보호하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몇 년으로 한정한다? 1년.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연배상. 자, 그럼 좋다. 요거. 자, 이자와 변제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밀려 있을 때, 여러분 요 그냥 이자 이렇게 하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쓴다.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아까 저 갚아야 될 때 못 갚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자가 어떻게 안 됐노? 폭등한 됐잖아요. 그지? 그걸 여러분 지연이자. 무슨 이자? 지연이자. 지연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는 아까 이자가 어떻게 한다? 폭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 그럼 1번 같으면은 돈 받으려고 변제기에 돈 갚아라 해가지고 채무자가 조금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하면 그다음부터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자도 높고, 높은데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1순위니까. 그럼 돈 받으려고 노력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몇 년으로 한정하냐면 1년으로 한정한다고. 근데 그냥 이자, 변제기와 이자 하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고 한다. 그럼 변제기와 이자는 뭐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밀려있는 것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뭐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뭐 돼 있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잘 된다. 자, 그러면 원본, 이자, 위약금, 기타 등등 뭐 돼 있다면? 등기돼 있다.
그러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과 실행비용은 뭐 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되어 있지 않아. 그거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채무자 얼마 갚아? 채무자 하면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 그 다음 전부를 변제해야 되고, 즉, 지연배상은 몇 년을 초과한 것도? 1년을 초과한 것도 변제해. 그 다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돈 갚는다고. 아까 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나 안 가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걸 제3취득자라 한다. 그럼 집 날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실행을 막으려면. 맞습니까? 그럼 아까 물상보증인이 갚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 채무자한테. 어쨌든 자기 집 날리지 않으려면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 저당권자가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되거든. 일일이 무슨 된 금액.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채권,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담보채권 범위인데 그냥 우리가 피담보채권 이렇게 다섯 자 표현한다고. 그래서 채무자, 이외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뭐 요거 피담보채권만 변제하고 즉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자 그럼 이 딱 나오면은 간단하다. 항상 여러분 설명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요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아까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피담보 채권만 분리 양도? 오. 근데 주어. 저당권은 분리 양도? X. 그거거든. 그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 그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하는데 자, 채무자는 만약에 채무자 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갚는 거. 채무자는 얼마? 전부 채무자인데 다섯 자 피담보 채권만 하면 OX, X. 그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갚는다. 얼마? 다섯 자 무조건 뭐, 피담보 채권만 변제. 즉,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 범위고. 됐습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리 책 한번 보면. 어디 있습니까? 그 435페이지. 몇 페이지? 원본. 원본은 등기하죠. 그 다음 이자. 이자도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기간에 관계 없이 밀려있는 건 무슨 부? 전부. 그냥 여러분 이자 하면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쓴다. 조심해야 된다. 이자는 기간에 관계 없이 밀려있는 거 전부. 위약금 이것도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근데 이자나 위약금은 뭐 돼 있지 않으면? 등기돼 있지 않으면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채권 한다? 일반 채권. 맞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요 라를 뭐라 그러노? 지연이자, 지연배상. 아까 변제기 이후의 이자 1년분. 요걸 지연이자, 지연배상. 이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그지? 그 다음, 마, 실행비용은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뭐, 그래서 요, 라와 마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그지? 자, 밑에 문제 한 갑니다.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원본, 위약금. 이거 지금 생략됐다. 뭐 돼 있는 경우, 등기. 원본, 위약금. 그 다음에 4번.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지? 원본이 이행기일 경과한 1년분의 지연배상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4번. 자, 그거 하고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 범위. 피담보 채권 범위 하면 빨리. 무슨 대금? 경매대금.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는 거 두 개. 지연배상과 무슨 실행비용.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 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 그지. 자 그거 하고 요거 잘 내고 피담보 채권 범위 뜻 꼭 알아야 된다. 뜻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437페이지 있잖아 그지.
요것도 잘 낸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데 요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지. 요 주물에 어디에? 주물. 요 붙어 있는 걸 부합물 종물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럼 주물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치냐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결국 경락이는 주물뿐만 만약에 주물을 경락받았다. 부합물 종물도 경락받고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원칙. 백조양 종물은 모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럼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설정 전후 불문하고.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저당권 미치고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요 백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특약으로 주물에만 저당권 미치고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야 된다. 규칙. 그 다음에 정당권은 무슨 거는? 정당권은 여러분 정당권은 앞으로 넣으면 이건 누구냐면은 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요 세 개 다시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고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럼 요 갖다 붙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소유권 가진다. 됐습니까? 요, 자, 정당권은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시킨 자가 뭐함으로? 소유함으로. 그럼 요 갖다 붙인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합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간단하게 규칙. 아까 죠 부합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 거 특약 정당권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다음에 과실. 여러분 과실은 항상 과실 나오면은 여러분 부합물 종물은 백조양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 과실은 여러분 항상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 아까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자 저당권자도 다시 무슨 권자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점유 안 합니까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만 해놓는다 등기. 그래서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누가 점유 설정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설정자가 수취하기 때문에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실행 전에는 누가 설정자 과실 수취 있으므로 실행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항상 논리. 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 그래서 실행 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행 후! 중요합니다. 뭐 후? 실행 후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됐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취권 없다. 그래서 실행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하면 규칙. 자, 그래서 금방처럼 여러분 그저 뭐 지금 저당권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부합물, 종물, 과실. 맞습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에 나와도 기본 맞춰야 된다. 나왔다 3번, 4번. 나왔다 3번, 4번인데 몇 번? 3번, 4번인데 요 건물. 무슨 물? 건물.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별도.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아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한번 해봐라.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렇지. 시작. 토지의 저당권. 어디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고 토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원래 일괄 경매 번지가 여기다고. 시험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지만 법정지상권에서 많이 나오지만 무슨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에서 많이 나오지만 어디에서 나온 어디가 번지다?
요 여기가 저당권이 자기 원래 번지란 말이지. 일괄 경매 꼭 외워야 된다. 다시 어디에만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을 때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고?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시 뭐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일괄 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굉장히 잘 나온다. 요거. 근데 그러면 결국 요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물상 대위를 가지고 낸다고. 물상 대위는 아까 저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교체됐을 때 교체된 물건에도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면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근데 아까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 그렇지. 자, 근데 그럼 요거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자, 근데 집이 불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자, 집이 불나버렸습니다.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하고 채권만 남는다고. 어쨌든, 뭐,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근데 해필 여기에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화재보험금을 받기 전에 누가?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기 전에. 그럼 그걸 뭐냐면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게. 보험금 청구권을 무슨 이 미리 압류하면은 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대위.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집이 불나버렸다. 그럼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자, 여기에 무슨 보험이 들어있었다? 화재보험. 했을 때 저당권자 미리 압류하면은 나중에 저당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돈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되고 소유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하고 집이 불나버렸다 했을 때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이렇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무슨이 미리 압류해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저당권자 자신이 반드시 압류해야 된다 하면 OX? X. 자, 근데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누가 압류했을 때?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가 배당에 뭐 참가. 그래서 물상대위 되기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너무 OX? X. 저당권자가 해도 좋지만 누가 할 수도 있다? 제3자. 그럼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어디에? 토지. 자, 근데 수용이 됐다. 여러분, 수용은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무슨 적 취득? 원시. 저당권 소멸한다. 무슨 권 소멸한다? 저당. 그럼 무슨 보상금? 수용 보상금. 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자, 그 다음 요 잘 요.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옆집의 병의 실화로, 병의 잘못으로 집이 불나버렸다고. 그럼 어쨌든 집이 불나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아니지. 소유자지. 설정자. 집이 없어요. 무조건, 빨리 나가면 안 된다. 제일 첫 번째 손해받은 사람 누구? 소유자지. 소유자가 요 병에게 손해배상. 뭐로 인한 손해배상? 그렇지. 계약 없으면 무조건 불법행위. 아까 했잖아요. 불법행위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잖아요. 손해배상금을 누가?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 하면은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그러면 일단은 물상 대위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해야 된다. 자, 그럼 잘 봐라. 해놨잖아, 그지? 설정자가 팔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병으로부터 채무자가 매매 대금 받습니다. 무슨 대금 받습니까?
자, 저당권자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가 바뀌어도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가면 얼마든지 실행할 물건 지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끝.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당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상 대위라는데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유치권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 화재보험금 수용보상. 요 특히 아까 옆집에 병이 잘못으로 불내버렸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유자 밖에 있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누가? 저당권자가 뭐하면은 압류하면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 해야? 참가해야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다시 뭐 매매 대금, 매각 대금 하나, 물품 대금 됐습니까?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문제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저기. 물상 대위 한번 해보자. 441페이지. 몇 페이지? 440. 자, 저당권 물상 대위에 관해서 옳은 거. 자,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 물상 대위 없다. 아니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 한 번만 하면 되나? 참여. 전세권에, 자, 요거는 설명 안 해. 저번 주에 한번 했는데. 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그치? 그러면 요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고, 그럼 일단 소유자는,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걸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전세권자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자, 그래서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끊고 저당권자에게는 물상 대위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무슨 금 반환 채권 지금 생략돼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요거 화재보험금이나 무슨 보험금? 화재보험금이나 아까 수용보상금이 소유자가 받아버렸다. 다시 뭐 소유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그걸 어떻게 하면 설정자에게 인도된 경우. 3번. 설정자에게 대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인도 후 끊고. 그럼 이 설정자 이미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 대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누가 받아버렸다?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3번 좋은 지문입니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 자, 아직 가면 설정자가 안 받았다. 안 받았을 때 그걸 뭐냐면은 청구권이란 말씀이다. 받아버렸다. 아까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근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4번. 정답.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수용돼가지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돼갖고 보상금 받았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됐다 보상금 받았다.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근데 수용되는데 협의취득 이렇게 한다. 협의취득은 국가나 공공단체와 내가 매매한 거로 본다고. 뭐 한 거로 본다? 아까 매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그래서 협의취득에 한 보상금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조심해야 된다. 5번.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협의취득, 핵심 단어 무슨 취득? 협의취득은 그 보상금, 요 보상금은 다른 말로 고치면 매매대금하고 똑같다. 무슨 대금? 매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 수용에 의한, 강제 수용에 의한 수용인데, 협의취득, 협의라는 말이 없어야 된다. 협의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는 방법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한번 보면. 여러분, 저당권과 전세권과의 관계.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443페이지. 몇 페이지? 443페이지에 나 있잖아.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 요거 설명한다. 저번에 한번 우리 전세권 할 때 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지? 일단은 여러분, 프린트, 무슨 판? 뭐 나온다? 시험 나온다. 중요한 거. 선생 안 했다. 막 문제 있잖아요. 안 해도 괜찮다. 와. 40개 중에 2개. 몇 개? 그거 막 신경 쓸 필요 없다. 몇 개 신경 써야지? 38개 신경 써야지. 자, 여러분, 요거. 지금, 그죠? 1번 무슨 건?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그죠? 그,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세권은 용의 물권이고,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하면은, 여러분, 순수한 용의 물권, 지상권에서는 기간 동안 쓰지, 실행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전세권자가 실행한다는 말은 이때 용의 물권이 아니고 뭐다? 저당권이라고. 그러면 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용의 물권. 그럼 최초의 저당권은 어느 거? 2번.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최초의 저당권을 뭐 말소 기준 권리다 이란다. 경매에서. 그럼 이런 경우 자, 저당권,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의 물건.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럼 전세권은 누가 따앉느냐 하면 경락인. 누가 따앉는다? 경락인. 그럼 저당권만 소멸하고 됐습니까?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자, 요거 1번 가지고 시험 문제,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그럼 원칙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됐습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우리 집이 경매됐으니까 집집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나오고 싶어. 해서 배당을 신청했다고. 뭐를 신청했다? 배당을 요구하면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 것, 전세권, 저당권 모두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요거 꼭 해야 된다. 요 잘 된다. 똑같은 상황. 1번 무슨 건?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한다는 말은 이때는 요 전세권은 용인 물건이 아니고 무슨 건이다? 담보 물건이고 무슨 건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저당권.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 것.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전세권, 저당권 모두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거꾸로. 여러분,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몇 순위 빨리? 1순위. 무슨 것? 깨 것.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자,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최초 저당권. 요 저당권이죠? 최초 저당권은 어느 거?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전세권이 몇 순위가 아니면? 1순위가 아니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슨 것? 깨끗.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경매 시 배당 순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요 경매 시 배당 순서 한번 보자. 여러분, 경매 시 배당 순서. 자,
아까 저 경매가 되었을 때 어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되었을 때 배당받는 거 제일 첫 번째가 1번 실행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저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설정자 이외. 여러분 물상보증인은 설정자입니까 설정자 아닙니까? 설정자죠. 물상보증인은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경매가 됐다. 전세권자는 임차인은 설정자 아니잖아요. 경매가 됐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매수인으로 배당받냐면 매수인이 2순위. 2순위.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택 상가에서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무슨 땅?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여러분 주택에서는 만약에 집이 5억이다. 1번 저당권, 2번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후에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배당받지만 먼저 승립한 사람보다는 배당받을 수 없죠. 그럼 만약에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과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죠. 맞죠? 선순위와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근데 이 집이 5억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갖고 이미 5억 4천이 설정됐단 말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순위로 따지면 무슨 땡전도? 만약에 집이 5억에 경락됐다고 했을 때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국가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만약에 다행히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천 이하다 하면은 3분의 1 얼마? 3,700원 매수위로 1수위로 똥꺼지로 만들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땅 이미 5억 4천이 5억인데 5억 4천이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1억 2천에 들어갔다고. 얼마? 1억 2천.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는다. 얼마 이하라야? 1억 천 이하이면은 3,700을 매수위로 1순위로. 이걸 뭐냐면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 나오면은 아 무슨 땅 찾구나. 만 땅 찾구나 하는 거예요. 요거.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 상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회사는 무조건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왜냐면 회사 운영 자금 빌리기 위해서. 근데 회사가 망했단 말이지. 그럼 은행에서 회사를 실행한다. 그럼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업원의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채권은 경매가 되면 어디로 간다? 끝순위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요거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아까 서울 같으면 1억 천 이하의 보증금 중 얼마? 3,700원 매수위로 1순위로 보장하잖아요. 요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 우선 특권 몇 월분 임금? 3월분과 3년분의 퇴직금을 매수위로 1순위로.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순위다. 무슨 순위? 똑같은 순위.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는 목적물에 세금이 압류되어 있다고 했을 때 뭐? 세금, 당해세. 그래서 어쨌든 요 1번, 2번을 뭐 빨리 비용, 3번, 4번을 뭐 법률.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이 우선한다, 항상. 하고 그 다음 국가가 가져간다. 1. 비용. 2. 법률. 3. 순위 비교. 요 저당권은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4.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요렇게 해오면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다. 1. 2. 법률. 3. 순위 비교. 4. 일반 채권. 저당권은 어디에 들어가노? 순위 비교. 여기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448페이지.
몇 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그 둘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시험은 448, 449,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453, 근저당, 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 그 네 개에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온다. 몇 개에서? 네 개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그지? 우리 책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448, 449, 몇 페이지? 448, 449, 그지? 자, 그럼 여러분, 제3취득자는 어떤 게 제3취득자냐면, 요거 한, 제목부터 이해해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채무자 집에. 됐습니까? 요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집? 3억. 요,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론상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누가? 병이 샀다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제3취득자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병이 사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지.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 3억 다 주고 사고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갖고 3억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이걸 이행인수 또는 채무인수라고 한다. 예? 어? 하고 2억 주고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 2억 주고 사는 방법, 이행인수하고. 그럼 이런 3억 다 주고 샀는데 채무자가 어쨌든 갚는 거는 누가 갚아야 되노? 빨리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갚을 수 있잖아요. 내 집 날리고 싶지 않다 그럼 대신 갚고 구상권 행사 그걸 담보 책임이란다. 얼마 다 주고 갚았을 때? 3억 다 주고 갚았을 때 자기가 변제하거나 또는 실행당한 경우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나중에 종전의 채무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근데 얼마 주고 산 경우? 2억 주고 산 경우는 실행당해도 찍소리 할 수 없고 자기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고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다 주고 샀든 이행인수했든 채권자는 일단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한다? 실행하잖아요, 그지? 실행하잖아요, 그지? 그럼 자기가 뭐 돈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데 됐습니까? 못 갚았다. 그럼 경매 하잖아요, 그지? 그럼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에 참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다시 뭐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그럼 요 제3취득자는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심지어는 여러분 아까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병을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도 소유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한다. 자기가 소유자지만 경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아니면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경매 참가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요 사람도 제3취득자고 우리 364조에서 이야기한 제3취득자고 또 어쨌든 이런 사람은 뭐 3억 다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든 이 제3취득자는 한마디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변제해야 할 이익이라는 말 쓴다. 의무라는 말 안 쓰고 뭐 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변제해야 할 뭐가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 사람이고 또 또 자 요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또는 뭐 전세권 또는 뭐 임차인 다 좋다. 여러분 만약에 경매가 실행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항상 경매에서는 최초 저당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3번 저당권자가 신청해도 최초 저당권 이걸 무슨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럼 자 만약에 어쨌든 요 1번 저당권이 2번 지상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럼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그럼 요 지상권자는 엊그저께 설정했다고. 언제?
설정했는데 지상권자는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근데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엊그제 설정해도. 그럼 계속 뭐 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 후순위 용익권자란다.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만약에 3번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1번 실행하죠.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자기는 뭐만 챙기면 되노? 돈만 챙기면 되잖아요. 몇 순위로? 요거는 이제 뭐 사용하는 거, 요건 배당 안 받고, 배당 받는 거 자기가 배당 받으니까 자기는 후순위로 배당만, 돈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한다고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요거 시험 문제 짱. 그래서 요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승권자, 용익권자는 아까 선순위가 실행한다? 후순위가 계속 실행하려면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 그럼 만약에 아까 했죠? 요 실행한다? 그럼 자기가 대신 갚고 나중에 가면 요 갚은 사람이 요 채권 이전 받는다. 누가 이전 받는다? 후순위 용익권자가 이전 받았다가 나중에 기간이 끝났다. 소유자한테 내가 갚은 돈 하고 갚은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걸 구상권 행사를 한다. 대위변제. 이걸 대위변제라는 말을 쓴다. 대신 갚았다. 항상 대위변제하면 대신 갚고 나면은 요 채권을 갚은 사람이 이전 받는다. 이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주세요. 안 주면 자기가 다시 1번 저당권자처럼 실행할 수 있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요거다. 자, 근데 어쨌든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용익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제3취득자에 들어가는데 요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다시 뭐?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은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죠. 실행하더라도. 그걸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 같은 말이죠. 그지? 요거는 제3취득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 기본, 기본.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까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후순위 용익권자는 됐습니까? 뭐 해야 할 이익이 있다?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다. 근데 후순위 용익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가 실행하더라도 자기가 돈 갚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한마디로 해서 변제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자기가 실행하면 거기서 돈만 챙기면 된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아까 자기가 무슨 자이거나 소유자이거나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상태 경매가 됐다.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아니면 채무자와 세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소유자일지라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자 그럼 요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제3취득자 아까 자 그럼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기가 집 날리지 뭐 3억 다 주고 샀던 아까 죠 1억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3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지 그지? 뭐 3억 다 주고 샀던 2억 주고 샀던 됐습니까? 그럼 요 집 지키려면은 자기가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죠. 맞습니까? 예. 하고 또 후순위 용익권자도 자기가 계속 사용하려면 변제해야 할 뭐 책임이 있죠. 맞죠?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까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럼 이 제3취득자가 돈 갚는데 얼마 갚아요? 빨리. 5자 피담보 채권만. 아까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거 잘 나온다. 피담보 채권만 전부 변제해서 잘 나온다.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넣으면 OX? X. 그치. 오케이. 딱 나온다고.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로서 아까 저 후순위 용익권자 돈 갚고 그럼 대신 갚았잖아. 대위 변제하면 요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이전받는다. 이전 받고 그럼 자기가 나중에 사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유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로 변제권을 가지나 후순위 무슨권자는 저당권자 담보권자는 아까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선순위가 실행하는 걸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취득자가 될 수 없다. 짱짱.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무슨 자가 아닌 상태에서 설정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까 뭐 아까 저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아까 뭐 용익 물권자 이런 사람은 설정자 아니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단 말이지. 돈 뭐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면 갚고 나중에 권리 행사하면 되는데 대위 변제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단 말이지. 뭐가 됐다? 경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매수인으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렇지.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근데 요 물상보증인은 아까 설정자죠. 물상보증인은 설정자잖아요. 처음 할 때 설정자잖아. 어쨌든 설정자는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산청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 임대차에서 그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산청구하잖아요. 임차인은 비용 나중에 끝났을 때 아까 비용 달라 할 수 있댔잖아요. 그지? 근데 필요비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근데 유익비는 임대인이 내가 지금 돈이 없고 6개월로 해주겠다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연장 받을 수 있거든. 누가 주는 경우? 소유자가 주는 경우. 근데 여기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경우입니까? 법원에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유익비는 법원으로 허여 이런 게 없다. 무조건 100%? 100%? 받는다. 무슨 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요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을 수 없다. 왜? 무슨 대금에로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요 재산. 자, 금방 뭐 했습니까? 금방. 제3취득자의 보호 또는 제3취득자의 지위 하고 제목 기억하고 내용 제3이니까 몇 개 있노? 세 개.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제3취득자의 뭐 변제. 얼마 갚아야? 앞으로 전부 하려면 무조건 앞에 주어 채무자가. 채무자 안 나오면 무조건 다섯 자. 채권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어쨌든 자기가 갚았으면 관계없는데 그럼 실행을 못 막았다. 경매가 됐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필요비 유익비 매수인으로 배당 2순위. 근데 요 유익비는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게 소유자가 주는 게 아니고 경매 대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요 제3취득자 보호에서 아까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만 후순위 무슨 권자는? 담보권자는 무슨 권자는? 담보권자는 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다 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요거 간단하잖아요. 제가 진짜 액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해놨잖아요. 무슨 기스? 책 읽으면 띵하다고. 처음 듣는 사람은 띵하지 마. 그죠? 근데 자꾸만 하면은 이게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거 하고 그 제3취득자 뭐 세 가지 변제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 그거하고 제3취득자 범위 어떤 사람이 있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용익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실행하더라도 막아야 될 뭐가 이익이 없다. 그래서 변제 이익이 없다. 그 다음 또 갚더라도 그러면 아까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안 가면 후순위 용익권자가 갚더라도 변제기 전에 미리 갚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채권자가 이자를 못 받거든. 그래서 무슨 기 이후에는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갚을 수 있다. 그런가? 그런 걸 가지고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쉬운데 여러분은 시스템 모르면 어렵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은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잠깐 쉬었다가.